8시. 아니 이게 라이브냐? 네, 라이브. 이건 라이브야. 네이버. 네이버. 중계 방송 있는 건 아니고 시청자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 유튜브 보면 다 라이브. 그게 강남에다 유튜브. 제42회 문체부 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4강전입니다. 서울 경희고와 울산 현대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본 말씀에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 경희고는 지난 8강전에서 이 3.10고를 2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8강전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토너먼트 예선 포함해서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단 1실점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울산 현대골은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으로 꼽혔던 천안 축구센터를 완파하면서 이번 대회 무실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경기에서 9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역시 우승후보다운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울산 현대골입니다. 자, 양팀 경기 시작에 앞서 먼저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고성 스포츠 파크입니다. 제42회 문체부 장관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4강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4강 첫 번째 경기로 이제 경희고와 울산 현대고가 만났습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강팀입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경희고는 백록기에서 준우승, 그리고 울산 현대고는 유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이번 대회 일단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희고등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단 1실점, 그리고 현대고는 또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인데 또 축구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하고 뭐 공격이 강한 팀이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두 팀 모두 굉장히 수비가 탄탄하고 실점을 거의 하지 않는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팀이 공격력을 발휘를 해서 상대의 골문을 열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특히나 이 경희고등학교는 우선 16강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파주 축구센터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금 4강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경기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8강에서는 3.10고를 또 2대0으로 꺾고 올라왔죠. 그렇죠. 경기가 쉬운 경기가 아니었는데 네. 매치업이 굉장히 어려운 명문팀끼리의 경기였는데 배원준 선수와 박경빈 선수의 득점으로 2대0으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선수들이 몸을 풀기 전에 힘차게 또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워밍업 전에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정도의 목소리로 교가를 굉장히 우렁차게 부르는 모습. 오늘 경기에 대한 또 각오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또 그것 자체가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소속감을 또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점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고는 이번 대회에서 정말 극강의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에서 9득점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공격력, 그리고 무실점이라는 엄청난 수비력으로 현재 4강에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팀 답게 네. 압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수비가 굉장히 강한 현대고등학교는 또 앞쪽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와 그리고 포백 라인이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포 라인이 일단은 탄탄한데 그 앞쪽에 이제 또 오늘 최강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거든요. 네. 네, 최강민 선수도 백포 보호 그리고 앞쪽으로 공격 전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주장들이 이제 사진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먼저 뭐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휴식 시간에도 또 선수들 회복 기간을 상당히 또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16강과 8강이 이틀을 연속으로 열렸기 때문에 오늘 4강전 확실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휴식일 어떻게 보냈느냐 두 팀에게 오늘 경기에서의 결과를 확실하게 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고등학교 역시 어제 휴식 시간을 보냈는데 또 아무래도 현대고 정말 막강의 팀을 만났
만나다 보니까 한승원 선수의 이 주장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센터백 중앙에서 백3의 중앙에서 위치해서 어수비 라인 조율과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주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수비 라인의 리더로서의 역할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두 팀의 선수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고 라인업을 받아봤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경희고등학교의 수비진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렇죠. 신장이 굉장히 좋고 체격적으로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백3 라인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한 골씩 넣으면서 세 명의 선수가 모두 한 골씩 넣으면서 세트피스에서의 높이에서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희고등학교는 올해 백록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이고요. 이번 문체부 장관 대회에서는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고 역시 K리그 유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우승이라는 타이틀에 더욱더 목이 마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팀 모두 이번 대회 준우승 결승전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 결승전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두 대회 연속으로 결승에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제 대회 기간 동안 양 팀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대회를 치러 왔는데 자,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희고등학교, 화면 오른쪽에 울산현대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경희고의 공격 자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희고가 전반 초반에 킥오프 이후에 바로 앞쪽으로 이제 신장을 이용한 공격을 한번 전개를 해봤는데 네. 오늘 최전방에 위치한 이재현 선수의 신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측면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높이를 이용한 그리고 세컨볼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강한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 박경빈 선수가 경기 초반에 강력한 태클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박경빈 선수가 센터백 위치에 있으면서 앞쪽에 오버래핑 나간 노희승 선수의 빈자리를 또 메워주면서 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 좀 한 차례 좀 끊어주는 오늘 시작에 알리는 좀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 아웃되지 않았고요.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안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굴절이 살짝 있었는데 자, 라인 근처에서 앞쪽으로 짧게 그리고 원터치 자, 수비가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20번의 이재현 선수, 경희고의 이재현 선수는 좀 포스트 플레이와 타겟터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울산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지호 선수, 이경훈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에서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기 초반 경희고등학교 선수들이 라인을 상당히 올려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고등학교 이 수비에 실수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전반 초반 아무래도 경기 그라운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 는 그런 상황에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전반 5분 정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들 좀 여러 팀들이 보여주는 플레이거든요. 오늘 경희고도 백3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가담을 해주면서 굉장히 압박을 해주고 앞쪽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플레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공간 자 가랑이 사이로 한번 빼봤는데요. 경희고가 볼을 다시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만 자, 현대고가 가져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 양 팀의 선수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숫자 싸움에서 지지 않고 볼을 한 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 오늘 양 팀 감독들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 상당히 먼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는 경희고인데 역시나 준비된 세트피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주장 한승원의 킥 높게 찼습니다. 지금 또 두 명의 센터백이 공격에 가담했거든요. 네. 자, 박스 안쪽에서 헤딩. 자, 울산 현대고가 빠져나옵니다. 아, 빨랐는데 여기서 파울이 나오네요. 네, 이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한번 내봤죠. 그렇죠. 뭐 일명 치다리라고 하죠. 네, 앞쪽으로 툭 쳐놓고 스피드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노희승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일단 주심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혁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요. 역시나 좀 길게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최전방에 선발 출전한 김승환 선수도 신장이 좋아요. 네. 자,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노승준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20번에 김승환 선수의 머리를 노리고 킥을 좀 길게 시도를 했는데 네. 세컨볼보다는 이제 바로 슈팅처럼 이제 골키퍼에게 안기는 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 번에 오른쪽 측면을 바라봤는데요. 마지막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또 두 팀이
정말 아직 4분이 채 되지 않은 경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 앞쪽으로 빠르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오늘 득점 만들어주고 승점이 아니죠. 결승에 올라가겠다라는,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을 바라봤는데요. 이 김지훈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옵사이드에 두 번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긴 패스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두 번 모두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일단은 라인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또 현대고의 풋백 라인이 트랩을 굉장히 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측면 공간, 뭐 최석현 선수가 약간 앞쪽으로 이동해 주면서 빈 공간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오프사이드 라인을 좀 조정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뒤쪽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최석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빙글 돌아봤는데요. 경희고의 아빠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비를 가담해줬던 장시영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 자, 이지호가 뒤쪽으로 빼줬는데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네, 일단은 좀 안전하게 걷어내고 있는 경희고인데 좁은 위치에서 이지호 선수의 실수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 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앞쪽으로 배분해 줄 수 있었다면은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경이고 이번 플레이 이런 실수들은 조금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로인 짧게 던진 이후에 뒤쪽으로 빼줍니다. 최강민 먼 거리에서 네. 슈팅. 자, 우선 뭐 경기의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상대가 백스리를 통해서 또 미드필더까지 많은 선수들이 박스를 구성하면서 수비를 하게 된다면은 앞쪽에 공간이 나온다. 그렇다면 중거리슛 과감하게 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상대에게 중거리슛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깊게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슈팅. 자, 수비 발끝에 걸립니다. 자, 클리어링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요. 실수예요.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 봤지만 골문으로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울산 현대고에 실수가 나오면서 네. 이재현 선수 좀 어려운 각도였고 어려운 슈팅이었지만 좀 과감하게 슈팅으로 연결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경희고로서는 우선 전방에서의 압박이 잘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압박에 일단은 뭐 옵사이드 라인으로 잘 넘어간 상황도 있었지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울산 현대고 지금까지 실점하지 않았지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늘 경기 충분히 실점할 수 있습니다. 자, 경희고의 경우에 또 특히나 예선전에서 프로 유스팀이 이 대건고를 또 꺾고 올라왔죠. 그렇죠. 다른 4강의 함축인 또 대건고인데 대건고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자, 이전에 낮은 패스. 아, 연결됐어요. 슈팅 막힙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우선 클리어링하는 상황. 자, 지금 네, 경희고등학교 페널티킥이 아니냐 강하게 한번 항의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네. 그 전에 박스 안쪽에서 이재원 선수의 굉장히 좋은 태클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 경합 상황에서 이제 파울을 주장하고 있는 경희고의 벤치였는데 일단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고 경기가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선수들로서는 이 주심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렇죠. 이번에도 프리킥 기회를 맞는 경희고입니다. 이번에는 또 한승원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네. 높이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높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희고입니다. 자, 전반 초반 자 공격권을 주도하고 있는 경희고등학교 높게 띄웁니다. 자, 수비 머리에 맞고 아웃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자, 우선 이재원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골라인 밖으로 아웃을 시켰고 오른쪽 코너킥 기회를 맞는 경희고입니다. 확실히 높이가 있는 경희고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기회는 오히려 더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뭐 김지훈 선수, 이재현 선수, 뭐 한승원 선수, 박경빈 선수 등 굉장히 180 중반 이상의 키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경희고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조현빈이 준비합니다. 자, 긴장되는 상황. 오른쪽 코너킥. 조현빈. 자,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강한 압박을 빠져나오는 울산 현대고 측면에서 이경훈이 달립니다. 빨라요. 자, 이경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를 한번 내봤는데요. 그렇죠.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 모두가 공격 가담한 틈을 타서 네. 속도를 통해서 공간을 한번 만들어내보려고 했던 이경훈 선수인데 일단 이번에도 파울로 끊어내고 있는 경희고입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는 확실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경희고고요. 그렇죠. 자, 현대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희고의 압박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김민근 전방으로 길게 그리고 왼쪽에서 있죠? 달려갑니다. 이지호 온사이드 왼쪽 측면 앞에 수비 한 명 달고 있는데요. 왼발 크로스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좀 선호하는 울산 현대고다 보니 이렇게 한 번에 측면으로 열어주는 이지호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네. 중앙에서 좀 더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최석현 왼발 얼리 크로스. 자, 헤딩 처리는 현대고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높게 올라왔는데요. 공중볼을 안전하게 처리했던 노승준. 자, 순간적으로 현대고가 공격을 조금 주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슈팅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공격 상황마다 경희고등학교 선수들은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하프라인 이상으로 라인을 가져가면서 뒷공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압박에서 조금 더 상대를 더 압박해 나가면서 상대의 실수를 확실하게 유발해서 득점 찬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의 이제 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변윤철 감독의 경이고 바두가 됐는데요. 자, 헤딩 경합. 있어요. 자, 오른쪽. 자, 공격 살아 있습니다. 조승현. 자, 수비의 헤딩 처리 역시나 아웃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이경훈 앞쪽 연결. 자, 침착하게 뒤로 돌립니다. 자, 로빙 패스 하프라인 근처 헤딩으로 끊고 나옵니다. 두 팀 모두 일단은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타이트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방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경이고 울산 현대고의 수비진 안정적인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이번 4강전 초반에는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실점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더 위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좀 실수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빠르게 집중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원투 패스로 오른쪽 측면 달려가는데요. 좋아요. 김지훈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김지훈. 있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민근. 자, 이번에 공격 장면은 굉장히 또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조승현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 네. 일단 뭐 그 전에 오른쪽에서 김지훈 선수의 드리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밖으로 클리어링 해냈던 최석현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전반전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경희고가 주도하고 있어요. 네. 자, 전반 13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 현재 경희고등학교는 이 득점과 가장 가까운 장면을 한 차례 만들어냈고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키커는 조현빈. 자, 역시나 현대고로서는 높이가 있는 경희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또 모든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자, 오른쪽 코너킥 조현빈 높게 올려줬습니다. 자, 마지막에 김민근 골키퍼의 캐칭. 그렇죠. 확실히 일단은 높이는 확실하게 자랑을 한번 보여줬던 코너킥이었는데 저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볼을 일단 머리에 맞춰내면서 이번에도 경희고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조승현. 자,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뒤쪽 짧게 빼줬습니다. 왼쪽 측면. 자, 라인을 타면서 패스를 한번 해봤고요.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 조승현 두 명 사이. 아, 뺏기지 않아요. 올라가는 과정. 자, 뒤쪽으로 빠졌는데 현대고가 가져왔습니다. 아, 현대고가 굉장히 라인이 지금 낮거든요. 네.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4강 1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가 이번 대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팀들 간의 경기고 네. 현재 또 주말리그에서 1위, 2위를 각각 달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우승권에 가장 가까운 팀들이거든요. 자, 머리를 갖다 대면서 한번 돌려봤는데요. 자, 김민근 골키퍼가 나와서 굉장히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볼 처리하기 굉장히 애매하게 볼의 위치가 이동을 해주면서 김민근 골키퍼가 잡기에도 그리고 그대로 두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킥으로서 멀리 클리어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조현민 선수가 머리로 방향을 틀었는데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좀 찬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일단 아쉬움을 좀 표현했던 조현빈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권은 경이고. 자, 왼쪽 측면. 나서 측면에서 볼을 처리하고 있는 현대고고요. 이경훈 선수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앞쪽 바운드를 시키면서 빠르게 던졌습니다. 자, 아웃되지 않았는데 두 명 사이. 역시나 강한 압박. 자, 뺏기지 않는 박경훈. 자, 박건웅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마지막에 아웃됐다는 판정이 있고 공격권은 또 한 번 경희고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지호 선수가 측면에서 좀 영향력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은 전반전에 실수가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타이밍을 뺏는 동작을 취해봤던 김지훈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전반전 초반에는 조금 일방적으로 경희고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죠. 최강민 선수의 중거리 슛이 한 차례 있긴 했는데 네. 그 장면 외에는 거의 뭐 경희고가 공격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헤딩으로 패스 연결. 자, 우선 높게 뛰었고요. 트래핑하면서 등짐해서 뒤로 빼줬는데 자, 이번에도 볼을 커트당했습니다. 자, 조금은 먼 거리 넘어지는데요.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이 선언이 되네요. 자, 이 정도 위치는 현재 뭐 직접 슈팅도 또 가능한 그런 거리죠. 그렇죠. 충분히 슈팅으로도 연결을 해줄 수 있고 뭐 그 세컨 볼 롤일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혹은 또 앞쪽으로 좀 붙여주면서 헤더 그리고 세컨 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패턴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의 프리킥.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자, 거리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김민근 골키퍼도 직접 슈팅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비 벽을 조금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조현빈과 그리고 조승현 선수가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오른쪽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상황. 자, 조승현 패스 연결. 자, 우선 끊고 나옵니다. 자, 준비했던 세트피스를 한번 활용해봤죠. 그렇죠. 이번에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자, 오른쪽에서 반대편 크로스. 네. 자, 지금은 방향과 그리고 높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재현 선수가 볼을 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 안쪽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경희고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저 위치에서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제공권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가담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높이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석현의 가슴 트래핑. 자, 역시나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벤치에서는 파울 없이 압박만 하라는 그런 지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역습이에요. 자, 현대고의 역습 중앙에서 달립니다. 박준혁 패스 연결. 자, 그 정면 마지막에 미끄러졌는데요. 자, 공격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자, 혼전 상황에서 자, 코너킥이 선언됐군요.
파울이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파울이군요. 네,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이경훈 선수의 슈팅이 또 노승준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일단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경기군데 이번 장면에서도 좀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지호 선수거든요. 축구화를 조금 바꿔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지호 선수가 볼을 처음 받는 그 위치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위치로 침투를 해 들어간 상황에서 좋은 패스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좀 아쉽죠. 자, 김지훈. 자, 측면에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충분히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옆에서 이제 강한 압박도 있었고 무게 중심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죠. 자, 측면 로빙 패스. 자, 중앙에서 전진 패스 그리고 짧게 원터치 그리고 한 번에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아, 지금 자, 오른쪽 빨라요. 그리고 반대편 크로스에 박거룡 슈팅! 슈팅! 골! 현대고의 역세 스코어 1대0입니다. 그렇죠. 경희고 선수들이 굉장히 라인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면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스들을 시도를 했던 현대고거든요. 네, 현대고가 한 번의 역습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에이스라고 볼 수 있죠. 박건웅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건웅 선수가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 득점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득점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K리그 주니어 B 권역에서 이제 6경기에서 5골을 만들어내는 특급 골잡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4강전에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역시 주장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울산 현대고 강팀의 저력을 또 한번 보여줬는데요.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면들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고 측면 선수들의 스피드를 노리는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속도 그리고 침착한 득점력까지 보여주는 울산 현대고였습니다. 자, 강한 어깨 싸움이 있었고 터치라인 아웃도 했습니다. 자, 경희고로서는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경희고인데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들 슈팅까지 마지막 슈팅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자, 박건웅 선수가 끝까지 달려주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현대고. 그렇죠. 지금까지 현대고가 속도를 이용한 역습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먼저 득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이런 패턴들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최석현. 역시나 경희고는 빠르게 라인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전반전에 준비했던 부분들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 뭐 한 번의 실점 상황은 나왔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고의 수비를 충분히 흔들어줬고 그렇죠. 득점과 굉장히 가까운 슈팅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경희고는 계속해서 같은 전술로 현대고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자, 오른쪽 측면 돌면서 빠져나옵니다. 이경훈의 패스를 밖으로 걷어냈던 한승원. 그렇죠. 굉장히 또 속도감 있는 역습을 한번 보여줬던 울산 현대고고 이런 장면들 일단 실점 장면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수 없거든요. 네. 경희고 입장에서는 실점 장면이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전술에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경희고등학교의 이 압박 전술 자체가 이제 라인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또 뒷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현대고고 그만큼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혹은 또 측면 라인에서 한 번에 앞쪽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또 현대고에 즐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 또 역습에서 성과를 확실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김민근 골키퍼가 볼을 조금 천천히 잡으면서 흐름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넣어줬고요. 박건웅의 머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 프라임 근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최병훈의 파울. 장시영 선수가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일단 방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킥을 준비하는 현대고.
최강민 선수가 선수들에게 조금 가까이 와달라라는 제스처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서 장시영 선수 그리고 박준혁 선수가 미드필더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앞쪽으로 좀 와줘서 앞쪽에서 받고 다시 한번 리턴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측면에서 현대우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뒤쪽 짧게. 자, 중앙으로 연결해 줬고요. 다시 오른쪽 선택. 원터치. 자, 측면에서 이어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짧은 패스 연결됐는데 경희고 선수들이 압박을 했습니다만 우선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잘 보여줬던 현대고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는 없는 게 또 축구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 경희고 선수들이 이번에는 조금 압박이 약간 느슨해진 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현대고 선수들도 짧은 패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한번 보여줬죠. 자,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 자, 이재월이 김민근에게. 김민근 골키퍼의 클리어링이 조금 불안했죠. 그렇죠. 일단은 상대에게 볼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반대편 박스 안쪽 김지훈. 자, 앞에 수비 두 명 달고 있는데요. 자, 수비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경희구인데 확실히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희구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 확실하게 한번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지훈 선수도 볼을 받고 나서 이제 코너킥이 선언이 됐고 오히려 이것을 원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네, 뭐 장점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 패턴이기 때문에 네. 경희구 입장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장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조현빈. 오른쪽 코너킥 크로스 높게. 자, 상당히 빠르게 날아왔는데요. 여전히 네.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데 볼을 한번 잃어버린 이후에도 다시 한번 높이를 통해서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헤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확실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고입니다. 자, 슈팅 개수는 경희고등학교가 현재 현대고보다 두 개 더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효 슈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고 선수들은 일단 슈팅이 거의 대부분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고 있고 네. 경희고 선수들의 슈팅은 골문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 로빙 패스 헤딩으로 넘겨줬는데요. 달려가 봤지만 먼저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자, 스로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줬습니다. 뒤쪽에서의 클리어링. 아, 높아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자, 접어놓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김지윤. 아, 연결됐죠. 연결. 접어놓고 슈팅 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도 넘어졌는데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역시나 벤치에서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심판 판단은 아무래도 울산현대 선수가 넘어진 곳에 울산현대고 선수가 넘어진 곳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측면에서 다시 공격을 이어나가는 현대고등학교. 자, 패스를 해줄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자, 라인 근처에서 다시 뒤로 빼줍니다. 좋아요. 네,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이재현 선수인데 지금은 네. 바로 이런 현대고의 수비진에서 조금의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김승환 선수가 돌아서는 동작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쉬운 패스라고 생각했는데 패스 미스, 압박에 의해서 패스 미스가 또 나오면서 현대고 입장에서는 다시 나와선 안 될 장면이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킥을 준비하고 있는 경희고입니다. 자, 경희고의 주장 한승원이 다시 한번 길게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지원의 클리어링이 있었는데 경희고등학교는 계속해서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도 현대고의 역습. 자, 달려가는 이지호.
이지호 빠릅니다. 있습니다. 이지호 슈팅! 아~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슈팅! 네. 자, 이지호 선수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맞췄고요. 그렇죠. 이번에 한 번의 역습 찬스, 다시 한번 뒷공간의 불안함을 표출을 했던 경희군데 네. 현재고 이지호 선수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고 말았네요. 자,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이후에 자, 리바운드 볼을 재차 슈팅을 시도했는데 마지막에는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박준혁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일단 자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슈팅이 좀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대회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고는 이 8강에서도 천안축구센터를 4-0으로 꺾을 만큼 화력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득점력도 굉장히 좋은데 뭐 오늘 선발 출전한 이지호 선수, 장시영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이재원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득점력, 수비력뿐만 아니라 득점력에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또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아,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현대고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이 경우 스텝오버 이후에 짧게 빼줬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오버래핑 해오는 이제 박강일 선수를 보고 좀 가볍게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타이밍이 약간 늦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새 양 팀의 전반전은 30분이 흘러갔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느낌인데 네. 그만큼 두 팀 선수들이 모두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킥을 시도했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김지훈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네. 자, 우선 탈압박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현대고 그리고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장시영입니다. 자, 패스 연결 왼쪽 이지호 낮은 크로스 슈팅 막아냈는데 네. 자, 결국에는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현대고입니다. 스코어는 2-0. 네, 다시 한번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에 이지호 선수가 박건웅 선수를 향한 크로스가 나왔고 네. 박건웅 선수의 슈팅 좋은 코스로 들어갔는데 노승준 선수의 좋은 선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박준혁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자, 우선은 노승준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1차적인 선방을 했습니다만 자, 아쉽게도 천행공이 박준혁 선수에게 흘러갔죠. 네, 박준혁 선수가 또 좋은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빈 골문에 밀어넣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 어느새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현대고. 그렇죠. 이게 수비 라인에서 탈압박 능력이 좋다 보니 역습 과정에서 경희고의 압박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방금 나왔거든요. 네. 그런 장면에서 경희고의 수비수는 굉장히 적고 울산현대고의 공격수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현대고가 조금 더 이제 공격권을 주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사실 경기력으로는 경희고등학교 공격을 굉장히 잘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경희고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고의 탈압박 능력과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들 그리고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득점력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희고가 전반전에 좀 어려운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냐 못하느냐 그렇죠.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 위치 역시나 경희고등학교 프리킥 기회 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김민근 골키퍼도 5명의 선수로 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 많은 선수가 스크럼을 서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높이를 이용한 공격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경희고입니다. 우선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조현빈 선수와 그리고 조승현 선수네요. 네. 수비 라인 이제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돼 있는 경희고거든요. 네. 울산 현대고 선수들이 맨마킹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희고 선수들을 둘 수밖에 없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좀 높이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현대고의 수비 라인은 옵사이드 라인을 또 한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경희고의 프리킥. 자, 조승현이 한번 차봤는데요. 자, 박건웅 선수의 몸에 맞고 나왔고 조현빈의 크로스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네. 자,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냈고 바운드 된 공. 자, 지금은 네.
멋진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전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킥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재현 선수에게는 구두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뭐 그 전 장면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대로 직접 슈팅을 한 부분이 이제 벽에 맞고 떨어졌는데 안쪽에 또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 한 번에 또 크로스가 넘어갔어요. 네. 네, 그런 또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경희고로서도 이제 전반전에 한 골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후반전을 훨씬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공격의 피치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민근 골키퍼가 이번에도 길게 찼습니다. 자, 우선 밖으로 걷어냈고요. 현대고의 스로인. 최석현. 자, 박건웅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고, 자, 경희고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배원준의 로빙 패스 왼쪽 측면.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압박 이후에 볼을 가져오는 경희고. 자,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패스로 좋아요. 빠져나옵니다. 자, 마지막 크로스를 자, 우선 현대호가 처리를 했고 마지막 아크 정면에서의 슈팅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경희고인데 네. 마지막 슈팅까지 만들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조금 더 완벽한 찬스에서의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건웅 선수가 노승준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죠. 먼 거리에서 빠르게 슈팅을 한번 또 가져가 봤죠. 네,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던 박건웅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킥에서 확실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찬스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정규 시간은 이제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허리 싸움 치열한 상황 속에서 현대구의 반칙. 그렇죠. 파울이 또 선언이 됐는데 그만큼 양팀 선수들 미드필더 중앙선 이제 하프라인 쪽에서의 싸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승원이 킥을 준비합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이제 안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고요. 두 선수가 조금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승환 선수와 박경빈 선수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그런 공중볼 경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시간에 교체를 진행하는 경희고고요. 네, 노희승 선수, 오른쪽 윙백 노희승 선수가 나가고 11번의 김찬희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아, 지금 압박으로 볼을 가져왔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자,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김민근! 김민근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오면서 네. 경희고 입장에서는 전반전 가장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김지현 선수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하지만 각도가 조금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슈팅을 김민근 골키퍼가 멋진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경희고의 두 번째 선수 교체가 있네요. 자, 전경진 선수가 들어오고 14번의 최병훈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전에 플레이 패턴에 약간의 실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뒷공간에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교체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경희고등학교. 자, 전반전에만 4개의 코너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라갔습니다. 헤딩! 마지막에 잡아냈던 김민근. 그렇죠. 이번에도 높이를 한번 보여줬던 경희고인데 네. 일단은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근 골키퍼가 높게 찼습니다. 자, 헤딩 처리. 자, 어깨싸움 이후에 달려갔는데요. 자, 현대고가 볼을 가져옵니다. 잘 돌렸어요. 네, 자, 중앙에서 조금 먼 거리 오른발 슈팅.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앞쪽에서 또 이경훈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공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혁 선수로서는 충분히 중거리 슛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가 사이드 오고 경진을 세더로 시켜봐. 네. 그리고 경진아, 제한이 뜨는 건 이대로 잡고 돌아가봐. 자, 역시나 선수들이 또 한번 라인을 많이 올렸고요. 노승준 골키퍼가 길게 찼습니다. 아, 이번에도 뒤쪽에서의 압박이 있었는데 쉽게 뺏기지 않은 현대고등학교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경희고는 현재 또 4-4-2 포메이션으로 조금 바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빅앤스몰 조합을 이용한 한 번의 직접적인 투톱을 향한 그런 긴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볼을 잘 뺏어내지 않았나 하고 선수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쉽게도 경희고등학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일단은 전반전 정규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경희고 입장에서는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후반전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바라보고 찾는데요. 박준혁의 로빙 패스. 자, 라인 근처에서 아웃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볼드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이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경희고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전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압박 과정에서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 찬스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울산현대고의 역습 두 번에 2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후반전 울산현대고로서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여유 있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김민근 길게. 자, 왼쪽 측면에서 경희고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돌아서는 과정에서 볼을 가져오는 현대고등학교. 자, 측면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지호. 자, 마지막에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손에 맞았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경합이 붙은 과정이었거든요. 조승현 선수와 이지호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손에 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고등학교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좀 미는 장면이 나왔죠.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고와 현대고의 제42회 문체부 상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4강전 전반전 현재 울산 현대고가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거든요. 네. 현대고는 좀 웅크리고 있던 과정에서 탈압박 과정을 통해서 역습 과정 충분히 좋은 스피드 있는 측면에서의 역습 과정을 보여주면서 박건웅 선수를 중심으로 한 득점 한 점 그리고 또 박건웅 선수의 슈팅이 노승준 선수의 선방에 막히고 난 이후에 또 박준혁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고의 입장에서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다시 후반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비 라인 특히 센터백 라인에서 실수들이 조금 나오는 장면들이 수차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후반전에 개선을 할 수 있다면은 현대고로서는 이번 4강전까지도 충분히 무실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성 스포츠파크입니다.
보완을 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공격 패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울산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역습 위주의 플레이들 그리고 수비에서의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고가 현재 2-0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전에 두 팀 모두 상당히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죠. 경희고등학교가 총 7개의 슈팅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는 8개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두 팀 모두 40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지금 경기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는 경기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양 팀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후반전에도 두 팀 모두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화면에 이제 박건홍 선수의 표정이 잠시 보였었는데 상당히 또 여유가 있는 그런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대회 첫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네, 박건홍 선수 득점이 없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을 수 있는데 오늘 득점 만들어내면서 이번 경기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결승전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에 각각 파울 7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 기록만 보더라도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볼이 하프라인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줬던 두 팀이거든요. 네, 두 팀 모두 미드필더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제 그 파울 개수에서도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경희고등학교는 코너킥을 4개를 가져갔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준비한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너킥 상황에서 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희고기 때문에 네. 머리에 맞히고 난 이후에 세컨볼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경희고인데 그 세컨볼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슈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전반전에 공격권의 주도는 확실히 경희고가 했습니다만 해결을 하지 못했고 현대고는 먼저 수비를 가져가면서 빠른 역습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이제 출발과 함께 두 팀 모두 하프타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희고와 그리고 현대고 선수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참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얼마나 사활을 또 걸고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의지가 또 느껴지는 장면들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뭐 두 대 연속으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의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또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 자체는 우선 현대고등학교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희고등학교로서는 조금 빠른 시간에 만회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만회골이 늦어진다면은 조금 어려운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경희고로서도 전반전에 득점과 굉장히 가까운 장면이 노출이 됐었는데 김민근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김지훈 선수가 좋은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해낸 이후에 1-1 찬스에서 막 각이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김민근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한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울산현대의 위기를 한 차례 넘어 울산현대고의 위기가 한 차례 넘어갔습니다. 자,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바운드 됐고요. 박건웅의 패스 그리고 원터치 박수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우선 출발하자마자 위기가 있었던 경희고등학교 하지만 노승준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수비가 한번 무너졌던 경희고였는데 굉장히 좋은 패스 연결이 있었거든요. 좋은 패스 플레이 이후에 좋은 슈팅 과정에서 득점까지 노려봤는데 노승준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자, 박강일 선수가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는데 우선 이 장면에서 이 박건웅 선수의 패스와 함께 곧바로 나온 원터치 그렇죠. 너무나 좋았거든요. 안쪽으로 한 번에 수비를 확실하게 허물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노승준 선수가 한번 빛이 났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뛰면서 이제 가장 경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전반과 후반 각각 시작하자마자 5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라운드에 좀 집중할 수 있는데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네. 그런 시간대 현대고 선수들 굉장히 좋은 공격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경희고가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네. 마지막에 슈팅까지는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 아쉽게도 공격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김찬희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다이빙 헤더를 한번 시도를 했고 몸에 맞고 떨어진 볼. 이재영 선수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네, 크로스 시도 자체는 너무나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측면에서 완벽하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크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구 입장에서는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득점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경희고등학교의 김찬희 선수가 최강민 선수를 조금 맨투맨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을 지연을 한다. 그렇죠. 라는 의미와 함께 주심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김민근 선수의 이 옐로우 카드가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까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방으로 클리어링. 그래서 발을 툭 갖다 댔는데 여전히 경희고가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혼전 상황.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 네, 이번에는 파울이 됐죠. 일단은 울산현대고 입장에서도 약간 실수가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좀 대처를 잘 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민근이 다시 한번 길게 찼습니다. 자, 헤딩 처리했던 박경빈. 자, 마지막 로빙 패스가 있었고요.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자, 사이 패스 연결됐고 좋아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크로스 헤딩! 골! 또 한 번의 추가골. 스코어는 3-0입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는데 네. 중앙을 거쳐서 오른쪽에 박강현 선수의 크로스가 그대로 박건용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멋진 득점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노승준 골키퍼가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코스로 볼이 향했기 때문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곧바로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박건용 선수의 헤더는 정확하게 구석을 찌르는 코스가 굉장히 좋았던 헤더 슈팅으로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이제 박건웅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고 후반전에 또 한 번 득점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에서만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박건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박준혁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도 슈팅까지 만들어주는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박건웅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건웅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도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건웅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스코어는 3-0. 자, 접어놓고 좁은 공간에서 앞쪽 연결하는 과정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있었던 정경진 선수를 보고 이제 끌려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경희고였는데 네. 정경진 선수의 위치는 조금 멀었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온 양팀의 후반전 경희고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높게 띄웁니다.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에 등지면서 박건웅 넘어지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에 깊숙하게 마지막 헤딩은 그대로 김민근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경희고로서는 이제는 조금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는 세 점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희고로서는 빠르게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접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자, 박건웅이 볼을 빼냅니다. 자, 뒤쪽에서 로빙 패스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자, 우선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황혜욱 선수가 우선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경훈 선수와 황혜욱 선수 오늘 계속해서 맞붙이고 있는 두 선수인데 황혜욱 선수가 이번에는 잘 막아주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높은 위치에서 스루인 기회를 가져가는 현대고등학교 박강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건웅의 패스를 걷어냈던 경희고 자, 최숙현의 패스를 끊고 나왔습니다만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서 달려가는 이지호 패스 연결 최석현. 자, 경희고 선수들이 우선 태클로 볼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렇죠. 측면 쪽에서 이지호 선수의 드리블을 한번 또 보여주고 스피드를 한번 보여줬던 장면이었는데 네. 좋은 태클을 통해서 한번 막아내서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이고입니다. 자, 조현미대 패스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다시 가져옵니다. 자,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놓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던 김지윤. 자, 중앙으로 볼을 돌렸습니다. 아, 공격 숫자 많아요. 네, 수비 뒷공간 패스 들어갔고요. 이지호 왼쪽에서 잡아놓습니다. 이지호 짧게 마지막에 끊고 나왔던 조승현 선수. 네, 이지호 선수가 장시영 선수를 보고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줬던 조승현 선수가 잘 끊어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선수를 빼주고 박진섭 선수를 투입하는 경유고입니다. 네, 또 최전방에서 오늘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재현 선수가 나갔네요. 경이고로서는 조금 빠른 시간에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변윤철 감독은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장신의 공격수로서 앞쪽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라인을 올리고 있는 경희고등학교. 노승준이 길게 찼습니다. 자, 헤딩으로 뒤쪽으로 흘려줬고요.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수비에 발에 막혔습니다. 자, 패스로 빠져나와 봤지만 다시 가져오는 경희고. 먼 거리 전진 패스. 오른쪽 측면. 자, 곧바로 낮은 크로스를 시도해 봤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승환 선수의 집중력 마지막까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민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최석현 선수를 빼주는 현대고입니다. 네, 김지민 선수가 아무래도 같은 위치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비에서의 이 안정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후반전에 코너킥 기회를 맞는 경희고. 크로스 높게 뒤쪽 헤더 하지 못하면서 김민근 골키퍼가 공중볼을 처리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김민근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해내면서 일단은 코너킥 상황에서의 위기를 한번 넘어갔습니다. 자, 접어놓고 뒤쪽으로 돌립니다. 전진 패스를 끊고 나오는 황혜욱. 자, 경희고로서는 후반전 출발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공격적인 장면은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울산현대고 선수들이 라인을 조금 올리면서 전반전보다는 조금 위쪽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고로서는 조금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울산현대고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후반전에 조금 더 집중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대고. 현재 스코어는 3-0. 자, 빠른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마지막에 로빙 패스까지 끊겼습니다. 자, 강한 경합 과정에서 가져왔던 황혜욱. 자, 사이 패스 연결됐고 툭툭 치면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잘 열었어요. 자, 크로스 헤딩!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있죠? 자, 박스 안쪽 멈칫하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황혜욱의 왼발 크로스. 자, 경희고로서는 이 슈팅에 대한 타이밍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공간 있어요. 네, 이번에도 빠른 역습 나가는 현대고등학교. 자, 중앙에서 계속되는 드리블 넘어지면서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열렸다면은 완벽한 득점 찬스를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승원 선수의 파울이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교체 카드 조현빈 선수를 빼주고 김동명 선수를 투입하는 경희고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교체 카드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희고죠. 자, 그리고 이번 기회 역시 현대고등학교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그렇죠. 박건웅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 네. 직접 프리킥으로서 득점을 골문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거든요. 자, 이번 대회 무득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4강전에서만 멀티골을 성공한 현대고의 주장 박건웅이 준비합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김지민 선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노승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스크럼 앞쪽에서 위치하고 있죠. 자, 박건웅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네. 골문을 좀 크게 넘어가면서 아쉬운 슈팅이 됐습니다. 노승준이 길게 찼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왔는데요. 잘 지켜냈어요. 자, 마지막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슈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충분히 어려운 자세였기 때문에 정경진 선수의 슈팅은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자, 현대고도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조영광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경훈 선수를 빼줍니다. 네, 조영광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번 교체 또한 다시 한 번 더 득점을 노리겠다라는 울산 현대고의 굉장히 또 공격적인 교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좁은 공간. 자,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자, 마지막 패스를 끌어내서 한승원. 빨리. 현대고등학교 선수들이 점수를 벌리면서 침착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렇죠.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고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만든 경희고등학교.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준비된 세트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김동명 선수의 왼발이 안쪽으로 또 팀원들에게 프리킥을 배달해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킥을 준비하는 김동명. 자, 왼발 올라갔습니다. 헤딩. 아, 이번에도 결국 선수들이 종합 항의를 해봤는데요. 자, 강한 압박 이후에 마지막에 길게 걷어냈던 박건웅. 자, 조승현.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중앙에서 짧게 반대편 존찬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네. 자, 아쉽게도 밖으로 조금 크게 빗나갔던 슈팅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접어두고 각을 잘 만들었는데 슈팅이 빗맞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전 이제 슈팅을 시도했던 전경진 선수를 빼주고 김현수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김현수 선수까지 교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아, 전경진 선수가 좀 활발한 모습은 보여줬는데 좀 찬스에서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교체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체로 투입이 됐던 전경진 선수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뭐 팀에서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을 위해서 교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아쉽겠지만은 좀 잘 추스리길 바라겠습니다. 현대고의 스로인. 장시영이 안쪽으로 투입해줍니다. 아, 잘 잘랐죠? 최강민 선수의 패스가 끊겼고요. 자, 강한 어깨싸움. 볼을 다시 가져오는 현대고등학교 박건웅. 왼쪽 선택 슈팅!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4-0입니다. 아, 이번에도 실수가 나오면서 아, 울산 현대고 박건웅 선수가 다시 한번 어시스트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지호 선수의 이 셀레브레이션 상당히 또 눈에 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 앞쪽에 달려가고 엠블럼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에서의 실수가 나왔던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지호 선수가 결국에는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박건웅 선수는 이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지호 선수의 슈팅도 굉장히 깔끔했는데 네. 그 전 장면에서의 박건웅 선수의 패스라던가 그리고 장시영 선수의 압박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울산현대고가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반전에 이지호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미끄러지면서 조금 실수가 나왔었는데 그 실수를 또 만회하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멋진 득점 만들어주면서 논스톱으로 굉장히 잘 때렸거든요. 네. 아, 네. 이지호 선수의 득점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압박. 빨리 내려. 터치라인 아웃 됐고요. 자, 현재 현대고등학교의 경기를 봤을 때 왜 강팀인지를 충분히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의 플레이들도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네. 아, 울산 현대고 후반전에만 벌써 두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근. 자, 경희고와의 경기에서도 여전히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이번 대회 이렇게 되면은 벌써 13골을 넣고 네. 단 한 골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자,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다시 측면 연결. 자, 왼쪽 측면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으로 골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김진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네, 박준혁 선수가 교체 아웃 되네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지호 선수의 슈팅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노승준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박준혁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현대고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건웅 선수의 슈팅을 노승준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쇄도해주면서 빈 골문을 잘 노렸던 박준혁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자, 코너킥 높게 마지막에 공중볼을 처리했던 노승준. 경희고로서도 이번 대회에서 단 1실점을 하면서 좋은 수비력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오늘 4강전 무대까지 올라왔던 경희고인데 울산 현대고를 맞아서 4실점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측면에서 이지호가 달려갑니다. 자,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터치의 실수가 있으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볼이 나가고 말았죠. 자, 그리고 경희고등학교 이제 배현세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김찬희 선수를 빼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김찬희 선수도 교체 투입됐다가 다시 한번 교체 아웃이 되겠네요. 자, 경희고등학교는 현재 많은 교체 카드를 사용한 상황이고요. 자, 스로인 연결. 자, 현대고가 압박으로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좀 먼 거리에서의 슈팅은 굴절이 됐는데 공격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일. 박건웅에게 연결됐고요. 수비 뒷공간 다시 한번 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반칙 선언. 네, 이번에 조영광 선수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일단은 김동명 선수의 위치가 훨씬 좋았습니다. 노승준이 길게 찾았고요. 머리에 맞춰봤는데 자, 또 한 번의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수 선수에게는 조금 구두주의가 있었고 네, 아무래도 좀 스코어가 벌어졌다 보니 흥분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자, 그리고 홍용준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박건웅 선수를 빼줍니다. 네, 오늘 두 골 그리고 한 개의 어시스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줬던 박건웅 선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아무래도 결승전을 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의 교체로 보입니다. 네. 자, 한 번에 길게 차줍니다. 자, 또 한 번의 경합 과정. 자, 지금 현재 시간에서 양팀 모두 파울의 개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파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울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경기고 벤치에서도 더 먹어도 되니까 한타 따라가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파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태클 이후에 볼을 가져오는 경희고.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네. 마지막에 골라인 밖으로 걷어냈던 현대고등학교. 굉장히 또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번 선보여졌는데 네. 김승환 선수가 이런 측면에서 들어오는 볼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코너킥을 가져가는 경희고등학교. 오늘 경기에서 경희고등학교가 코너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을 많이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높이가 있는 경기구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봤는데 일단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김동명 올려줬습니다. 아 김민건 골키퍼가 이 공중볼 처리 능력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코너킥 크로스 과정에서 높은 볼은 김민근 선수의 손에 잡히고 있거든요. 네. 아 김민근 선수가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한번 빠르게 달려가면서 수비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 조승현 선수의 드리블은 굉장히 어려운 그 위치였는데 네. 두 선수 사이로 잘 빠져나가면서 일단 파울까지 얻어냈어요. 자 빠르게 프리킥 전개 이후에 왼발 크로스. 자 뒤쪽 연결됐습니다. 슈팅! 아하! 자 이번에도 골문을 비껴갑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아쉬운 찬스였는데 네. 아 여기서도 득점으로 연결해주지 못하네요. 자 김지훈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김지훈 선수가 마음먹고 한번 자신있게 때려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안쪽에 위치해 있던 뭐 김현수 선수와 박경빈 선수 모두가 아쉬워하는 안쪽으로 자기의 위치가 더 좋았다라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면에서 김지훈 선수 공격수라면은 충분히 슈팅으로 가져갈 욕심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좋은 장면에서 좋은 슈팅이 나왔던 경기고의 공격이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자 김지민이 짧게 던져준 이후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현대고입니다. 자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가면서 노승준 골키퍼가 빠르게 나왔고요. 바운드가 크게 됐습니다. 앞쪽으로 전개. 자 센스 있게 흘려주면서 현대고등학교 다시 한번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장수영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라인 안쪽에 있다가 다시 안쪽으로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피해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길게 빠졌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이지우입니다. 자 노승준 골키퍼가 길게. 자 이번에도 볼이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자 코너킥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노승준 골키퍼가 빠르게 달려와서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시켰습니다. 이지호 선수의 속도라면은 한번 경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지호 선수가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스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빼줍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마지막에 경희고의 스로인. 그렇죠. 일단은 경희고 입장에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약 15분 정도의 정규 시간이 남아있는데 빠르게 한 골이라도 좀 만회하는 모습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오늘 경기 후회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경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등지면서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자 마지막에 골킥을 선언됐고 자 상당히 아쉬움을 또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호 선수는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한번 해봤고요.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만 자 뒤쪽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붙여준 뒤에 헤딩 연결.
자, 공은 아웃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클리어링. 어, 이번 잘 가져왔습니다. 자, 전진 패스 이후에 자, 사이 연결됐습니다. 자,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냈습니다. 어, 네. 자, 또 한 번의 김민근 선수의 이 집중력을 볼 수가 있었고. 어, 그렇죠. 경이고로서 풀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자, 우선 완벽한 상황을 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편에 또 교체 투입된 조영광 선수가 공간을 빈 공간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슈팅을 선택을 했던 울산 현대고입니다. 자, 짧게 연결. 자, 앞쪽으로 로빙 패스는 끊겼는데요. 아, 지금 클리어링 하는 공이 좀 강하게 맞으면서 황혜옥 선수가 호흡을 한 불편해 보이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반칙이 선언됐고 양팀 선수들 모두가 이제 크게 부상이 없이 경기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지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또 부상의 위험에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팀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금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진행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자, 우선 길게 걷어냈고요. 터치라인 아웃했고 공격권을 여전히 현대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 두 명 사이. 자,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는데요. 자, 아웃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좀 볼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수가 조금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를 진행하는 현대고등학교. 14번의 이지호 선수를 빼주고요. 네, 오늘 득점도 올려준 선수인데 교체 아웃이 됐네요. 자,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지호 선수가 일단은 경기 마지막에 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승전을 위한 교체로 보입니다. 자, 두 명 사이에서 네,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아크 정면 좁은 공간 왼발 슛 네. 막힙니다. 자, 아직 공격 살아있고요. 멈칫하면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김동명 뒤쪽 짧게.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왼발 크로스. 네. 자, 우선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안쪽으로 연결이 됐고 박진섭 선수가 한번 돌려놓는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수비가 좀 잘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고요. 빠르게 진행하네요. 자, 반대편 크로스 연결됐어요.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수비의 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울산현대고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빠르게 스루인. 자, 경기고가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조금 오랜만에 공격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고의 상태인데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은 한 번의 찬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민근이 길게 찼습니다. 자, 헤딩으로 왼쪽에서 태클로 볼을 빼내왔고요. 자, 협력 수비로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오는 현대고. 마지막에 패스 미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김민근. 자, 헤딩으로 뒤쪽으로 넘겨줬던 이재원인데요. 끊어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는 배원준입니다. 오른쪽 라인 근처. 자, 이겨내면서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반대편. 자, 마지막에 굴절되면서 자, 현대고가 수비에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후반전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고인데 네.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현대고의 공격. 자, 공격 숫자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한 차례 접어놓습니다. 슈팅! 오른발 슛! 막아냈습니다. 네. 노승준! 이번에도 역습 과정에서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슈팅까지 만들어줬던 울산 현대고입니다. 자, 끝까지 이제 박스 안쪽에서 쇄도를 해봤던 박진섭. 자, 양팀의 경기 이제 남은 정규 시간은 5분이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경기고 입장에서는 경기를 뒤집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 K리그에서도 4대0에서 5대4로 뒤집은 경기가 있었고 충분히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뒤쪽으로 백패스. 자, 로빙 패스를 끊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고의 공격.
강한 압박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대고 입장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목표로 보이고요. 경희고 입장에서는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의 스로인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고요. 올라가야죠. 자, 오른쪽 측면 크로스. 자, 아직 공격 살아있어요. 왼발 슛. 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경희고 선수들 슈팅 공간이 생기면은 좀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골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슈팅들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히는 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근. 자, 헤딩은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일단 경기고 선수들 계속해서 라인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장면에서도 빠르게 스로인 이후에 또 공격 라인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또 한번 밖으로 걷어냈던 현대고등학교. 그렇죠. 일단 뭐 현대고 입장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목표라면은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스코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클리어 장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뭐 경희고등학교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김민근이 다시 한번 길게 붙입니다. 잘 끊어냈어요. 네, 빠르게 올라오면서 볼을 가져오는 박강일. 자, 측면 마지막 패스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안쪽 슈팅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5-0입니다. 이번에도 김진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전 과정에서 측면을 허무는 이제 원투 패스들, 그리고 박강일 선수의 크로스까지 울산 현대고 오늘 경기 굉장히 완벽한 장면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이렇게 강한 화력을 또 보여주네요. 그렇죠. 오늘 4강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단 1실점했던 경희고를 상대로 5골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거의 뭐 완벽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멋진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우선 패스가 연결이 됐고 마지막 슈팅은 왼쪽에 있는 골문 쪽을 바라보면서 이 슈팅 상당히 어려운 자세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디딤발도 완전하지 않았고, 네, 어려운 자세였는데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골문 구석을 가르는 김진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종료 직전에도 현대고가 또 한 번의 추가골을 만들면서 이제는 스코어가 5-0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죠. 자, 아크 정면에서 이제 조금 더 나와서, 하지만 뭐 충분히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그렇죠. 자, 그리고 프리킥은 이 김동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 벽을 넘기는 슈팅을 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희고등학교의 김동명 프리킥 왼발. 네, 높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가 시간이 3분이 주어지면서 경희고에게도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길게 가야죠. 노승준. 자, 길게 쳤습니다. 자, 헤딩. 자, 마지막 패스를 우선 짧게 앞쪽으로 나오고요. 네. 자, 김민근 골키퍼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계속해서 박진섭 선수가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 경기로서는 야속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강하게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수 네.
바로 들어가요. 자,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선수가 오는 것을 좀 보지 못하고 놓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히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사인이 들어갔네요. 네. 자,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고 하지만 조금 부상이 염려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만 김지민 선수가 다행히도 일어섰습니다. 네, 다행히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김지민 선수 이번에 허슬 플레이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박경빈 선수의 이 표정에서도 미안함이 좀 드러나는데요. 그렇죠.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양팀 선수들 모두가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수비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자, 크로스 반대편. 자, 마지막 크로스가 좀 길게 흘러가면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조영광 선수가 좋은 공간을 침투를 잘해서 좋은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까지 연결을 했는데 네. 일단 뭐 크로스가 동료에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마지막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에도 저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울산 현대고의 저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현대고는 경기 종료 마지막까지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두 팀 모두 굉장히 스포츠맨십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찬 공은 그대로 김민근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이제 30초가 남지 않았는데요. 자, 헤딩 처리. 자, 중앙에서 원터치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빨라요. 자, 달려가면서 볼 멈춰놨고요. 그리고 낮은 네. 크로스.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뭐 동료 선수에게 흘러가지 않았고 네, 김주윤 선수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측면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안쪽에 있었던 뭐 박진섭 선수가 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뒤쪽으로 빠지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후반전이 종료가 되네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경희고와 울산 현대고의 4강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울산 현대고가 5-0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번 경기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네. 울산 현대고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까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반전 두 골, 후반전 세 골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수비력이 강한 경희고를 상대로 대승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현대고로서는 전반전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 마지막에는 또 다섯 골을 넣는 화력을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안착을 했고요. 경희고로서는 이 전반전의 모습들이 후반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네, 전반전 초반에 굉장히 압박과 그리고 슈팅들, 간결한 패스플레이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희고였는데 그 장면들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현대고에게 조금 휘둘리는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들, 아쉬웠던 장면들이 오늘 경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뭐 경희고등학교 선수들도 오늘 울산 현대고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준비를 잘 했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죠. 네, 계속해서 뭐 경기는 질 수 있어도 한 골을 만들어내고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또 역습 과정에서 실점이 나오곤 했지만 그래도 경희고 선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보여줬던 경희고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고는 이렇게 이번 대회에서 이제 결승에 안착을 했는데 우선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교체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다음 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 현재 전주공고와 대건고 어떤 팀이 결승에 진출할지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오늘 경기가 조금 일찌감치 벌어지면서 체력적인 부분 많이 안배를 해주면서 결승전을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강팀으로서의 그런 여유 있는 모습까지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 우선 울산 현대고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박기욱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리 소감 한 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저 오늘 또 힘든 가운데 선수들이 뭐 포기하지 않고 뭐 준비되는 대로 잘 준비했던 게 또 오늘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이 경희고의 압박에 있어서 울산 현대고 조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선수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나요? 뭐 선수들이 항상 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통해서 또 선수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격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경기 마지막 뭐 종료를 앞두고는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뭐 후반에 들어가는 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준비를 했던 게 또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뭐 올 한 해 뭐 저번 때도 뭐 챔피언십에서 뭐 준결승에서 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또 마지막 남은 한 경기 잘 준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기욱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현대고등학교 여전히 뭐 강팀의 네. 모습을 오히려 박기욱 감독의 이 답변에서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굉장히 또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는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건웅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웅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이겨서 기쁘고 그냥 결승 가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 득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기분 굉장히 좋고요. 뭐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이겼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울산 현대고 오늘 전반전 초반에 실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나요? 일단 벤치에서 감독 코치님들이 저희를 잘 잡아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까지는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3학년끼리 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웅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대회 4강 첫 번째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고가 좀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좀 5대 0 굉장히 빠른 게 경기를 확정 지으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거든요. 네. 오늘 이 기세를 이어서 결승전에서도 현대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이제 대건고와 전주공고의 경기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현대고와 맞붙게 될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자, 사이패스 연결됐고 좋아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크로스 헤딩! 골! 또 한 번의 추가골!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패스가 끊겼고요. 자, 강한 어깨싸움. 볼을 다시 가져오는 현대고등학교 박건웅. 왼쪽 선택! 슈팅! 슈팅! 들어갑니다! 준혁 선수가 교차하고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지호 선수의 슈팅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노승준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잘 빠져나가면서 일단 파울까지 얻어냈어요. 자, 빠르게 프리킥 전개 이후에 왼발 크로스. 자, 뒤쪽 연결됐습니다. 슈팅! 아하! 자, 이번에도 골문을 비껴갑니다. 그렇죠. 자, 달려가면서 볼 멈춰놨고요. 그리고 낮은 네. 크로스. 자, 달려가면서 볼 멈춰놨고요. 그리고 낮은 네. 크로스.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 뭐 동료 선수에게 흘러가지 않았고. 네, 김지훈 선수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측면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안쪽에 있었던 뭐 박진섭 선수가 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뒤쪽으로 빠지는 과정이었는데 뭐 이렇게 후반전이 종료가 되네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